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중문과 교수 이강재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숙이치인을 학문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숙이란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갖추고 훌륭한 인품을 닦는다는 것이며 치인은 타인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실력과 인품을 갖춘 리더의 길을 말합니다. 맹자와 현대사회 이 강좌는 현대적 의미에서 맹자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맹자는 백성에 대한 사랑과 사회의 정의로움을 추구하면서 백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통치자인 군주 앞에서 정치를 잘못하는 군주는 쫓겨날 수 있다고 직접 말하는 대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맹자는 당시 사회의 리더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좌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리더의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맹자를 과거의 고리타분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강좌를 통해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